자, 여러분 여기는요 나주에 있는 첨단 돌솥 감자탕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파지 감자탕을 소개해드릴 겸 와봤습니다.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파지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먹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이고요. 어느 정도 홍보성의 목적이 있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그 파지 감자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지가 여러분들 아시는 무슨 뭐 약간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 파지 할 때 그 파지가 아니라 이쪽 전라도 지역, 제 고향인 전라도 지역에서는 파김치의 그 방언이 파지예요. 예. 이 파를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그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잠시 영상으로 해가지고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왜 해요? 뭐 엄청 많이 치네. 영향을 해버리면 고기가 죽어버린다. 순환되고 있어서. 아하. 여기 비단이거든. 이 비단이거들이랑. 고기는 여기서만 키우고요. 네, 여기서 불만 순환이 돼요. 아. 카레를 주면 네. 고기에 이제 배설물 배설하잖아요. 네. 그 물을 바이오 시켜가지고. 아. 그러면 이 야채는 뿌리에서 네. 물을 정화를 시켜요. 아. 네, 또 깨끗한 물이 또 물고기한테. 아. 순한 거예요. 따로 화학 비료나 뭐 이런 농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저 물고기 키운 물 네. 자체 그 배설물이. 네. 아. 네. 물에 떠 있는데 이렇게. 아하. 그리고 또 오면은 또 이 파뿌리가 물을 또 정화, 영양분만 빨아먹고, 이거 물이 또 정화돼가지고 그 물은 다시 또 물고기한테 가고요. 이게 순환 공법으로. 아, 또 신기하네 또. 아, 점점 이쪽 안으로 올수록 파가 좀 커지네요, 모양이. 예. 크기가 이제 수확을 앞둔 것들은 이렇게 커지네. 아, 이거 바로 또 먹어볼 수 있나요? 네. 생으로? 예. 헹궈가지고. 예. 아, 매운맛이 은은하게 뒤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도 있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키운 이 파를 예, 김치로 만들어가지고 감자탕에 해가지고 넣어서 이제 주시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양이 중짜. 예. 예. 38,000원. 예. 박김치. 자, 먹기 전에 입 청소할 겸 시원하게 한 잔. 아. 자, 나가. 좋다. 이 파를 저 재배한 파를 따로 파김치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감자탕 이런 파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만 그 재배를 하신다고요. 와. 어우. 와. 야, 이 국물이 진짜 엄청 시원 칼칼하면서 딱 적당히 들어간 들깨가루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마무리 좀 해줘요. 자, 이건 파김치에다가. 큼직한 고기 싸서. 아, 뜨거워. 와, 그동안 파김치도 굉장히 잘 익었어요. 너무 많이 쉬지 않고, 파
파프리카즈 해가지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파김치가 원래 시원한 맛이 많다 보니까 파김치만 딱 들어갔었으면 살짝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더 들 수 있었는데 들깨가루 딱 들어간 게 굉장히 또 조화가 또 잘 맞네. 아 아, 또, 돌수 오빠. 사장님, 이거 촬영이라고 양 더 주신 거 아니죠? 올리만큼 나오는 거죠, 다? 예, 예. 예, 정석대로 합니다. 예, 정석대로, 예. 네. 혹시. 아, 중짠데, 양은, 양이 꽤 상당히 또 많네요. 사실, 그냥 이 파김치, 이 그 끓인 파김치만 해가지고 밥에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사. 아. 와우. 이건 또 확실히 뼈다귀는 또 들고 뜯어야지. 아유. 자, 돌솥으로 맛있게 지어진 밥. 그리고, 자. 서서. 맛있다. 파지가 끓일수록 맛이 좋네. 아, 원래는 요 가마, 요, 요 저, 솥밥은 딱 이거 퍼내고 누룽지 해가지고 끓여서 이제 그렇게 먹는 건데, 저는 그냥 오늘 왠지 이 솥 자체 안에서 밥을 딱 떠서 보온이 된 상태에서 맛있게 뜨거운 밥을 좀 먹어보고 싶네요. 아. 야, 진짜 이거. 아니, 제가 웬만하면 지금 맛 표현 이런 거는 홍보용 영상에서는 좀 되게 누르거든요. 근데, 아, 진짜 이거 좀 홍보용 영상 아니라 제가 기존에 좀 알았으면은 저는 촬영을 왔을 것 같아요. 맛이, 오, 상당히 그럴 가치가 또 있다고 봅니다. 재료도 굉장히 또 믿을만하고,
맞아. 와. 좀 밸런스가 좋아요. 어떤 한쪽으로 막 많이 치우치는 어떤 그런 맛이 아니라 딱 적당히 또 밸런스가 잘 섞인 그런 맛이에요. 아, 노란 된장. 자, 네, 등뼈찜.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메뉴라고 하거든요. 네. 아. 등뼈가 좀 매콤하면서 또 깊은 맛이 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맛 표현 그대로 해가지고 느끼는 대로 해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 감자탕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살짝 제 입에 조금 단맛이 좀 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입니다. 제가 원래 거의 단 걸 거의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이랑 깊은 맛은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런 거 표현할 때가 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살짝 좀 달큰한 맛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최고의 음식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썩 평소에 좀 단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먹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덜 달았으면 좋겠다. 이거 표현할 때가 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입맛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분명히 살짝 진짜 단맛이 좀 적당히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실 분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음식이 될 겁니다. 아유, 앉아 또. 맞아. 이쯤 되면 감자가 또 되게 잘 맛있게 익어갖고 맞아. 아, 요 파김치나 묵은지 요런 거를 좀 끓여가지고 먹을 때는 딱 이 팍 끓여가지고 뒤에 네. 살짝 좀 걸쭉해진 국물 이것도 또 기가 막히거든요. 네. 자, 여기다 또 앉아. 쏴서. 어우. 아. 아. 참, 요 등뼈는 좀 포장 좀 해주실래요? 지금 배불러 갖고 못 먹을 것 같고. 이거는 그때 갖고 가서 먹을게요, 집에서. 아, 네네. 예. 네. 박수 있습니다. 아.
아우. 자, 또 한번 아우 좀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네. 일단 안에 들어간 재료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믿을만한 재료, 훌륭한 재료가 들어간 감자탕. 전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또 매장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좀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죠, 밀키트도 판매를 또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할 만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첨단 돌솥 감자탕,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이 파지 감자탕 밀키트 33,000원. 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